옵토. 옵토. 김성래 씨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옵토랑 같이 했던 거 744회 기억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옵토랑 이 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굿바이 음주운전. 제가 5년 전에 쓴 만화책입니다. 그림은 네, 이책 얘기하면서 뒤에서 아직까지 어둡지 않은 시간인데 뒤에서 음주한 트럭이 꽝 들이받는 사고 있었죠. 그 사고 관련해서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후방추돌 사고입니다. 어떤 사고인지 잠깐 볼까요? 후방추돌 사고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과속방지 또 살짝 넘는데 뒤에서 꽝!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네, 이 사고요. 이 사고 당연히 100대 0이고요. 그리고, 음주 만취 상태랍니다. 근데 음주 만취 상태이긴 한데 상대편이 또술 마신 상태에서 핸드폰 하면서 통화하다가 그런 사고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번 사고가 음주 사고이긴 하지만 윤창호 법은 적용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744에서. 왜 그랬을까요? 윤창호법이라는 것은 음주 사고가 음주에서 사람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서 전부 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술이 떡이 돼갖고 그래서 몸을 못 가를 정도로 그래갖고 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졸음운전이나 마찬가지로 될 때, 그럴 때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약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린 거랑 똑같을 때,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리고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죠. 그러다 사고를 내서 사람 죽게 다치게 하면은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 일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리하겠다는 게 그게 윤창호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운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핸드폰 하느라고 딴, 한눈 파느라고 그런 사고 낸 거, 그렇게, 그걸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다 질문 내용이 있는데요. 질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상대가 엄청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했을 때왜 윤창호법이 적용 안 됩니까? 그러면 뭐하러 그법 만들었습니까? 그런 술이 떡이 됐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 수치로 판단 못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 0.18%인데도 그래도 멀쩡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음주 수치 때문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술을 조금 마셨는데 완전히 맛이 갔으면, 맛이 가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럴 때가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음주 수치로 반하는 게 아니라 음주 후에 정황, 차가 비틀비틀 하는지, 사고 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사고 내갖고서 집이 어디야, 우리 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진단이 2주 나왔다는 겁니다. 2주 나왔는데 그렇다 그러면 상대표 구속 안 됩니다. 만약에 3진아웃에 해당된다면 구속될 수 있겠죠. 음주운전은 처벌받고, 또 음주운전은 처벌받고, 또 이번에 무면허까지 있고, 뭐 그런 상태 같은 건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요번에 초범이라든가, 또는 두 번째라 하더라도, 두 번째도 2주이면은 구속 안 시킵니다. 이제 벌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건 음주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겠죠. 음주 수치에 따라서. 6월 25일부터는 처벌이 훨씬 더 무거워지지만, 지금 사건은 벌금형으로 그냥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고요.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면허와 음주운전까지 있으면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많고, 뺑소니까지 쳤으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많은데, 단순히 음주에 면허 취소 상태라 그러니까 0.1% 넘는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사람 2주면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과 그냥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될 가능성이 양쪽 다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구속될 사건은 아니죠. 실형 선고될 사건은 아니죠. 그래서 형사비금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가, 그래도 상대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또, 제가 지금 또 설명드릴 건데요. 상대가 좀 괘씸죄 적용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 아이고, 그래도 혹시 판사 잘못 만나면 나 구속되면 어떡해? 실형 선고되면 어떡해? 그래서 좀 합의 좀 해달라고 찾아오면은 액수 묻지 말고 합의해 주세요. 1인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합의해 주세요. 왜냐면은 합의금 없이도 그냥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끝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기서 지금 간이 측정기, 푸 불어보세요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종이컵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간이 측정기를 합니다. 거기서 삐 소리라면은 그 0.02%부터 측정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리라고 해갖고 다시 이제 후 불어보라고 그러죠. 간이 측정기에서 술 냄새가 났대요. 술 감지가 됐대요. 그리고 술이 술 냄새가 아주 진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저 지구대
시부대가 되든가 어디서 됐든가 하여튼 경찰에 가서요. 경찰에 가서 자 부세요 그랬더니 안 불더라는 거예요. 난동을 부리더라는 게 오히려 경찰 파출소에서요. 난동 부려갖고 막 경찰관 때리거나 또는 뭘 집어던지면은 그런 이제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되죠. 근데 그냥 시다 소리만 지르면은 그럴 때는 공무집행방해까지는 안 가고 좀 술 취해서 이제 몸을 못 가는 정도로 볼 수 있죠. 거기서 좀 폭력을 행사하면은 공무집행방해까지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특정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체혈을 했대요. 체혈. 이게, 이게 좀 이상합니다. 측정을 거부해서 체혈을 했다. 이 체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체혈하면은 그것은 위법수준 거죠. 그 무죄입니다. 근데 측정 거부하다가 상대가 혹시 측정 거부하다가 아, 나 그러면 난 불기는 싫어. 나 체혈해. 그렇게 했다 그러면 체혈은 원래 후 불어갖고 불만 있을 때 또는 내가 사고로 다쳐갖고 불 수 없어. 그럴 때 체혈하는 건데요. 예, 이번 사고가, 측정 거부죄에 해당되는 건지, 음주, 여기도 나중에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는 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불려면 확실하게 부세요. 안 불려면 끝까지 불지 말든가. 왜냐하면요. 부세요. 안 불어요. 한 10분 있다. 또 부세요. 안 불면 측정 거부죄입니다. 안 불어요. 부세요. 또 안 불어요. 그럼 그때 측정 거부로 하죠. 근데 뒤늦게 죄송합니다. 불게요. 그 불었어요. 불었고 음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앞에 측정 거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나요? 그게 아닙니다. 측정 거부죄는 측정 거부죄고요. 음주운전죄는 또 음주운전죄예요. 둘 다 처벌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불나면 확실하게 부세요. 거부하려면 확실하게 거부하세요. 그런데 확실하게 거부하면은 그건 괘씸죄가 적용되죠. 그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고요. 불나로 부세요. 측정 거부가 훨씬 더 무겁고요. 뒤늦게 불면 양쪽 다 처벌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양쪽 다 처벌된다니 말이 돼? 아, 불었으면 됐지. 정상 참정해야지. 그 둘 중에 더 무거운 거 하나만 처벌해야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보여드릴까요?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대법원 2004도 5257. 이게 불라고 그러는데 안 불고 하다 뒤에 이렇게 측정 거부 싫어요. 아유 나 불을게요. 측정 거부가 0.2% 이상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아유 그럼 나 그 정도는 안 나올 건데 불게요. 둘 다 처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대법원 2004도 5257 이 판결 찾아보시면 측정 거부죄와 음주 측정죄는 별개다. 둘 다 인정된다는 그런 판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창호법에 대해서 아셨죠? 그리고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중에 제일 많이 취한 거랑 똑같이 처벌됩니다. 뒤늦게 불게 하는 것은 이미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는 손을 들면은 또 뒤를 후사경 보면 서요. 근데 안 쓰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기차 한번 떠나면 안 씁니다. SRT, KTX 한번 떠나면 안 서요. 또 배가 한번 출항하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손 흔들어도 안 돌아옵니다. 마치겠습니다.